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대체로 찬성인 반면 여권, 특히 친박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 출신에다 친박 중에서도 진박으로 꼽히는 정종섭 의원이 올 연말까지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을 만나 개헌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권, 특히 친박계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최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게 헌법학자 출신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계보가 다 없어졌는데 예, 그렇게 친박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는 평소에 개헌 논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대통령제가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를 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랫동안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죠. 예. 근데 지금 뭐 여권 특히 친박계 내부에서는 뭐 블랙홀론 뭐 일명 뭐 경제 블랙홀론 해서 이 모든 이슈를 개헌 논의가 빨아들일 경우에 지금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보자 이런 형태로 가면 평소에 우리 전문가들도 더 우려하듯이 그야말로 블랙홀이라는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죠. 결론은 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이 합당하다 하는 얘기로 귀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하면 권력구조 개편론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구조 개편론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차분히 할 것 같으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충돌되는 부분도 좀 없을 텐데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분야를 부분을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저는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의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 말까지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그 시기까지도 이제 좀 못을 박으셨어요. 올해 말까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네, 저는 뭐 역대 정부 때마다 개헌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경험으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임박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윤곽이 거의 정해지면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인들은 전부 현행법 안에서 대통령을 되고자 하기 때문에 가령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개헌 논의를 한다면 그 개헌 논의는 정치적으로 뭐 이용당한다든가 혹은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정상적인 개헌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은 저는 데드라인이 올해 연말이다. 조금 전에 그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는 용어를 쓰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종전에 있었던 이원집정부 같은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예. 또 이원정부제, 이원집정제 이런 이름으로 쭉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의원님께서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 또는 뭐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 어떤 용어가 됐든 이쪽을 좀 찬성하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갈 것 같으면은 저는 지역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참 그렇게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문제인데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개헌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치나 분권 이걸 기본 정신으로 하는 그 분권형 개헌,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번에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법률적 차원과 행정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좀 선언적 원리를 좀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지방분권 조항이 너무 소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헌법에다가 정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